이 사수리는요, 임수의 성격이라. 임수의 성격. 그리고 군자형이에요. 남자는 말 없고. 그리고 이래서 구슬이 중했어요. 사수리를 가지면 그냥 일생이 무난하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무난하게 흐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거, 무난한 것이요. 굴곡이 없어요, 사수리가. 굉장히 남자들은 좀 순한 편이고 여자들은 기가 세죠. 이제 오는데 자 사수리는요 거기서 이 안정. 예. 3은 귀신. 자, 1은 시생, 새로 태어난다. 2은 변동 변화. 3은 귀신 귀자. 사수리는 안정. 제일 좋은 거죠. 무난합니다. 뭐, 팔수리, 팔수리 있는 돈인데 그것도 정제입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돈보라도 사수리가 제일 좀 무난한. 어제 같은 오늘. 그죠? 또 내일, 오늘 같은 내일. 얼마나 좋습니까? 굴곡이 없어요. 사수리는 인생 굴곡이 없고 편안하게 흘러간다. 좀 여자가 좀 세서 그래. 남자들은 아주 순해요. 임수의 성격을 임수의 성격을 가져갖고 조금 속을 알 수 없겠죠. 그죠? 속을 알 수 없겠다. 임수 일주들도 본인들은 아시겠죠. 좀 속은 알 수 없다. 남들이 하지만 여기는 지지가 다 뭐 임묘진사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천간에서 임수에는 임수대로 그런 성격이 나옵니다. 그죠? 지금 웃지만 집에 가면 운다고요. 그래, 그것도 그 성격도 숨기잖아. 그러니까 뭘 깊이를 모른다. 그렇죠. 무토도 마찬가지예요. 무토와 임수는 속을 모른다. 그래도 대충 산 속에는 뭐가 있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어림잡고, 물 속에는, 아, 밑에 조개나 뭐 상어도 있고, 생선도 있고 다 있겠다. 우리는 알겠죠. 그래, 깊이를 말하는 거니까. 그 임수들이요. 참 눈물도 많고 정도 많아요. 명리에서 뭐 선생님이 그랬는 것 여러분 아시죠? 보면 무토보라는 저 임수가 그래도 친구 하면 그래도 동정심도 있고 도와주려고 하고 본인 앞에서 막 밟고 막 하는데 속으로는 울어요. 임수일주들은 무토는 또 안 그래요. 그게 좀 틀리더라고 제가 볼 때. 무난 인생에는 굴곡이 없다. 굉장히 좋죠. 합의되면 뭐 부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여유로운 안정을 가진다. 만약에 충이 될 때, 이 말은 형충파의 원진 깨질 때는 안정이 깨진다. 예, 깨진다. 뭐, 깨지는 달, 나하고 형충파의 원진이 들었다. 그러면 안정되게 4하고 8이 떴을 때 돈이 안정되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깨졌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웬만해서는 일술에서 구술이까지는 사술이는 엄청나게 안 좋은 한 해가 있어. 일술에서 구슬이까지. 흉년도 아주 안 좋은 흉. 대흉이라고는 딴 술에 다 했는데 사술이는 그 정도 대흉이라도 좋은 술이 숫자가 나와요. 아주 흉에서도요. 5, 7이 넘으면요. 5, 7, 3구가 넘으면요. 아주 안 좋은 흉이에요. 2, 5, 7. 이렇게 넘으면. 또 2, 7, 2, 7, 9. 7, 2, 9. 그거는 공부하면 되지. 하다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산은요, 꽤다 좋아요. 다 안정된 숫자. 안정된 숫자가 깨진다 해도 다른 거에서, 다른 달에서 나하고 합의되면 그것도 100% 깨질 것을 한 50% 정감이 돼요. 왜, 그래서는. 그리고 사수리는요, 효자효부가 엄청 많아요. 효자효부. 그리고 장점요, 부모, 형제한테 정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2, 4, 6에서요. 6은 정도 없지만, 같은 짝수지만, 이 사수리는 부모, 형제한테 굉장히 정이 많아요. 남한테도 정이 많고. 조용하고 침착하다. 이해심이 많다. 군자형이니까, 그죠? 군자형이라고 나왔죠? 군자형이라고 했죠? 군자형이니까 말이 없고, 조용하고 침착해요. 중간 조정 역할을 잘하며, 합을 잘한다. 중간에서 중개인 노릇을 하든지 만약에 이 두 분이 사업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 중간에서 조절을 자기가 하해를 금방 시키잖아요. 그런 역할을 잘한다. 예를 들어서 사수리 같으면 예를 들어 그런 뜻이에요. 합을 잘 시킨다. 그러면 아주 뭐 친구 간에서도 좋겠죠.
화합을 잘 시키는 사람이고 이 중재자 노릇을 잘하니까 그죠. 그리고 융통성도 좋다. 자기 가시욕 때문에요. 자기 할 일은 남한테 안 시켜요. 자기가 다 해요. 이 사람은 또 일단 같은 짝수지만 자기 할 일은 남한테 맡기는 또 수리가 놓을 거예요. 근데 이 수리는요, 내가 다 했다, 남들이 못할 거는 내가 했다 막 가시욕을 앞세우려고요. 남한테도 안 맡겨요. 또 너무 일도 하지 않아요. 자기 할 일 자기가 다 한다. 단점으로서는요, 친구 간에도 정이 없다. 왜?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안 움직인다. 사람이 실리적입니다. 실리적. 돈이 안 되면은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장사도 돈이 안 되는 장사는 안 한다. 그래서 부모 형제라도 형제간 정이 많다 했죠. 돈에 대해서는 꼭 이자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교성이나 대중성이 없어요. 사교성이 없다. 친구가 부족해요. 너무 실리적이라서 자기 이익만 따지니까. 또 임수의 성격이라 했죠. 속을 몰라서 답답해요 남자가. 이 부인이 볼 때는요, 남편이 사수리면요 참 피곤해요. 왜냐하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행동과 말이 틀리거든요. 답답한, 좀 부인이 볼 때는 답답하다. 저 양반은 속에 뭐 앉았나, 능부리가 몇 마리 있나.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쓰죠. 그 사수리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왕따도 잘해요. 친구 간도 간이라도 그 친구 속을 몰라요. 그래서 좀 왕따를 잘 당한다. 그리고 제3자한테는 무관심이에요. 신경 안 써. 옆집에 불이 나도 자기 모르는 사람은요, 불이 나든 마든 내하고는 상관없다. 무관심이에요. 이것이 큰 단점이에요. 자기하고 내 부모 형제 친구 간에 정이 많다 했죠. 장점에서 자기하고 아는 사람이 불났다 하면요 천리길이라도 달려갑니다. 그 정도 정은 많습니다. 부모 형제 간에. 그렇지만 제3자는 아주 무관심이에요. 본인 그래요. 그리고 사수리 여자는 기가 세요. 남편이 돈을 조금 덜 벌고 뭐 답답하죠. 그러면 넌 집에서 살림해라. 직장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살림해라. 내가 나가서 돈 벌게. 밖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사수리자들은요. 그래서 사수리 여자를 만난 남편들은요 아주 편안하죠. 집에서 보통 육아를 하고 부인이 밖에서 돈 벌고. 사수리 남자들은 그래서 편해요. 아, 사수리 여자를 만난 그 남편은 편해요. 그리고 여자가 사수리 여자가 니르형이에요. 니르형. 남자는 조용히 집에서 조용히 있는 편이고 여자는 막 집에서 못 있는 편이에요. 사수리 여자는 밖에 나가야 돼요. 모든 일에서든지 내가 1등이라 내가 막 해야 된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여자는 그게 좀 기가 세죠. 극성스럽죠. 그래서 사수리는 좀 극성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